정성산 누구? 탈북민 영화 감독, 송강호 출연 영화 각본 1배 인증 논란까지. 탈북민 출신 영화 감독 겸 제작진 정성산 씨 식당에 세월호 추모리본 낙서를 하고 비방글을 써서 붙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정성산 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성산 씨는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이자 영화 제작자, 뮤지컬 제작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평양연극영화대를 나와 모스크바대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남한에 온 뒤에는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정성산 감독은 2000년 송광호, 이병헌 등이 출연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각본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영화 양광도 아이들과 뮤지컬 요덕 스토리를 연출하는 등 영화와 뮤지컬을 넘나들며 활동 중이다. 그는 1994년에 라디오로 KBS 방송을 듣다가 적발돼 수용소에 끌려가던 중 호송차가 사고로 굴러서 극적으로 탈출했고 탈북에 성공했다. 정성산 씨는 극우 성향의 사이트인 일베의 이용자임을 스스로 드러내 논란을 빚었다. 지난 2014년 정성산 씨는 진중권 교수와 트위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산화에 힘쓰셨던 백낙청, 문성근, 명계남, 리정희, 림수경, 리석기, 김재현, 한상렬, 노수희, 노회찬, 정동영 등 종북문화 잔칭이 좌재동, 역윤동, 김여진, 고은, 김미화, 공재영, 조국 거기에 진중권 등 당신들이 종북 좀비질을 계속하는 한 좌표는 쉬지 않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진중권은 북조선 마인드에서 편만 바꾼다고 남조선 사람 되는 게 아니다고 맞대응했다. 정성산 씨는 현재 인천에서 평양 냉면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한편 인천 양수경찰서는 11일 정성산 씨가 운영하는 평양 냉면 전문점 유리창에 낙서를 하고 비방글이 적힌 대자보를 써붙인 혐의로 자영업자 4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